저기 아저씨가 보이네. 누굴까요? 아버지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진짜 반가워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텔레비에 나오신 분인데. 예, 예. 아, 예. 아, 유명하신 분인데, 형이 어떻게. 아드님이시고. 예. 뭐, 안 봐도 아드님이십니다. 며느님하고. 아, 예. 아니, 벌써 이게 사과가 그래도 크기가 된 것들이 있네요. 예, 지금 이제 한창 비대기에 있어가지고요. 예. 이게 이제 7월달이니까 이제 8월 말이면은 이제 딸 수 있는 추억하죠. 사과예요. 예. 이게 조생종 홍로 사과라. 이게 예. 네, 8월 말서부터 이제 수확을 해야 돼요. 빨개져요? 아, 이제 그때 되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지금 착색이 이제 돼가지고 아주 빨간 사과가 되죠. 아, 네. 아니, 저는 사과를요. 예. 매일 먹습니다. 아이, 그러세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제 아침 식사가. 예. 커피 한 잔. 네. 사과와 치즈. 아, 그렇군요. 블루베리. 아. 이만큼. 제가 이 아침 식사에서 매일 사과를 먹어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안 먹으면 뭐 잠이 안 깨는 거, 커피 마시고. 우리 아드님은 올해 네. 몇이세요? 저는 37살입니다. 젊으신데 시골에 잡아두기 아까운 거 아니에요? 어때요? 글쎄, 저는 뭐 귀농을 한다라 해가지고요. 네.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. 아, 본인 의사로 내려오신 거예요? 네, 반대를 많이 하고. 오. 또 왜냐면 나중에 원망 들을까 봐. 이 농사 네, 일이 힘들거든요. 아니 네, 뭐 저희도 뭐 되게 힘들고. 네, 모자. 아, 괜찮습니다. 모자 괜찮습니다. 모자 쓰세요. 괜찮습니다. 제가 괜찮습니다. 깨끗한 거 쌤 갖고 온 거예요. 예. 네, 모자 가지고. 모양이 안 나죠. 네. 이제 이렇게 갖고 지금 딸 때는 아니죠? 딸 때는 아닌데요. 이제 이렇게 크게 자란 게 있어요.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거길 따요? 네, 이제 위에 이제 그래 햇빛이 들어가고. 밝게. 네, 그 이제 이파리에서 햇빛을 받아야 또 얘가 빨개지고. 네. 한번 잘라볼까요? 예, 예, 예.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어디 잘라요? 저거 하나 이렇게 옆으로 이제 뻗은 거 있어요. 한참 밑에를 자르시면 돼요. 사과를? 아니요, 그 위에 그거를. 어디? 요거?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예,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. 아, 그렇게 자르니까 이제 거기에 또 예. 뻔해지죠. 뻔해지지.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있어요. 요런 거. 사과도 없는데 예. 위로 길게 뻗은 거. 쓸데없는 것들. 예, 쓸데없는 거. 이 줄 한번 다 잘라보시죠. 뭐 오신 김에. 아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일당은 얼마예요? 하루에. 아,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. 14만 원씩 해요. 외국인들. 14만 원. 예. 그 저는 탤런트인데 20만 원 주셔야 돼요. 아, 그럼요. 일단 오늘 얘기해 보시고. 어떻게 내려올 결심을 했어요? 아, 제가 쉽지 않은데. 사실 뭐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이제 70이신데 아버지 70 되시기 전에 이제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.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? 아버지가 갑자기 확 늙으셨더라고요. 나이 한 30쯤 돼서 보니까. 어디 계셔? 뭐 정정하신데. 아버지 아직. 그래가지고 흰머리가 갑자기 10년 만에 딱 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예. 흰머리가 많이 늘어가지고 흰머리 별거 아닌데. 그러니까요. 지금 와서 보면은.